XSFM입니다. P-O-D-E-R-A 내 친구이자 인기가수 S.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그 어딘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을 단서가 존재한다.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내 목숨을 건 한판 승부. 나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 방탈출 카페, 오픈더두어 홍대점, otdh.co.kr 마지막 사연은 서은영 씨의 사연입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옛날에 민트 밀크티를 병이 예뻐서 샀다가 입을 대보고 맛이 없어서 네네. 예, 부장님을 줬는데 좀 길게 얘기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 얘기를. 부장님이 다 먹고 병을 버렸을까봐 네. 안절부절하다가 부장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네. 병을 훔쳐온 것으로 보였던 아 그렇죠. 네, 속 좁은 내용을 가지고 사연을 써서 당첨되셨던 분입니다. 정작 민트 밀크티가 아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색깔이 민트색이어서 아 그게 포인트였지. 네, 네, 생각했지만 네. 무슨 맛이었죠? 코코넛이었나? 네.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듣자마자 바로 청취자분들이 이거 뭐다라고 짚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네. 서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트 밀크티 바보 서은영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희 회사는 제주도로 사원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제게는 4살, 2살인 딸이 2명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이 사연도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 시어머님 댁 바로 아래층에 살면서 어머님께 애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둘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랑 저녁에 떨어져서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2박 3일 여행 일정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네. 막내 따님이 2살이신데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아우. 근데 저희 애기도 15개월이잖아요, 이제. 네. 근데 한 달 있으면 3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니까 그 나이라는 게 참 애기. 그래서. 키우는 입장에서는 몇 달밖에, 15달밖에 안 지난 거고. 네. 그 앞에 한번 6달은 거의 빼야죠. 그거는 그냥 애벌레니까. 뭐 사람이 네. 아니거든. 네. 그니까 이제 뭐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있을 때부터로 생각하면 사실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2살이라는 의미가 꼭 2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진짜. 올해 10월에 태어난 애가 그러니까 20일 있으면 2살 되는 거거든요. 한국 나이로는. 사병 출신이 말이에요. 네. 어따 대고 군대랑 육아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누가 그래요? 갑자기. 아니, 군대는 휴가를 주잖아. 이거는 와, 한 번도 안 떨어져 봤다잖아요. 그게 진짜 육아의 어떤 힘듦의 포인트죠. 직업도 있는데. 끝나지 않는다. 야 슈퍼맘입니다. 네. 네. 아무튼 2박 3일의 여행 일정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금요일 토요일에는 큰애 유치원 입학 설명회가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님도 금요일에 여행을 가게 되셔서 남편이 하루 쉬고 이른바 독박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큰애를 전담해서 돌보고 주말에는 애 둘을 혼자 데리고 놀러갔다 오기도 하는 육아 경험치가 높은 남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 출장 갔을 때 제가 혼자 애들 하루 종일 돌보면 빡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네. 원체 쉽게 피곤해지는 저는 여행 첫째 날부터 힘들었습니다. 사실 뭐 그 체질이 아니라도 지금 왜 피곤한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점심 저녁은 엄청나게 맛있었지만 저는 별로 흥이 나지 않은 채로 아 나중에 가족들이랑 와야겠다는 생각이나 하며 흥 깨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첫째 날의 하이라이트 골든벨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회사 운영하는 거 쉽지 않네요. 이런 네. 것도 해야 되고. 저희 안 해요. 골든벨. 연말인데 골든벨 행사해요. 지금 와서 봤죠. 지금 저 뭐냐 마지막 뭐냐 송년회 망년회 회식하는 것도 내가 지금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저는 계약직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그 정규직 직원들이 모여서 XSFM의 송년회 일정을 짜고 있는데 네. 하나같이 네. 너무나 하기 싫은 표정.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또 짜야 돼요. 그러니까 김상조만이 어떤 적극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행사 무서워요. 네, 우리 이면상 PD랑 UMC는 뭐 메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괴로운 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딱히 변명의 여지도 없고 할 말도 없다는 뜻이죠. 네. 네. 송년이 없었으면 좋겠는. 다 저 잘못. 1년이 한 800일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골든벨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의욕은 없지만 승부욕은 이상하게 센 저는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답을 적어냈고 어쩌다 보니 1등을 했습니다. 네. 네. 어쩌다 보니라고 표현하셨지만 네.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인생 플레이였다. 네.
뒤이어 진행한 윷놀이에서도 상대 팀을 발라버리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용상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본인 자랑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신 네. 겁니다. 주절주절. 결승전은 둘째 날 진행될 예정이라 그날은 그냥 해산했습니다. 진이 다 빠진 저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애들은 다행히 제가 없이도 잘 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윷놀이 결승전에서 저희 팀은 사장님과 팀장님을 상대로 윷윷을 날리며 사장님 말이 나가면 잡아먹고 팀장님 말이 나가면 잡아먹고를 반복하여 한 판을 이겼습니다. 판정 시비가 있었지만 심판이 공정하게 가로열고 사장님 팀에 불리하게 가로닫고 판정을 내린 것도 저희 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3판 2선승제로 정하고 시작했던 판을 사장님이 5판 3선승제로 바꾸자고 하셨을 때 지산 못 먹어도 고라는 말에 소가 역전패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지금 이 서술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말이에요. 네네. 원래 힘 없었다가 이기기 시작하니까 좋아 죽기 재밌어서 그쵸. 하나 하나 다 기억나고 있어요. 저희는 다음 판에도 대차게 윷윷을 먹었고 게임은 약간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사장님 팀장님을 이겨먹으니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갖 방정을 다 떨었습니다. 네, 대충 느껴집니다. 네. 뒤이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참, 진짜 되게 비참한 행사. 아이고. 근데 이분 보면은 약간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이 승리 이후로 애정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보여요. 모든 것은 회사의 뜻대로 됐다. 뒤이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골든벨 우승을 한 저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네. 상품은 봉투에 담겨 있었고 그걸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품권 10만원짜리가 무려 3장이나 들어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네. 10만원짜리 상품권 3장. 너무 흥분한 저는 둥그렇게 앉아있는 다른 분들을 향해 상품권을 흔들어내며 한 바퀴 뱅글 돌았습니다. 진짜 방정이네요. 네네. 어머머 무슨 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지? 아싸 이걸로 뭐하지? 겨울옷 사고도 남겠네. 아 안타까운 얘기예요. 30만원으로 겨울옷 사기 힘든데.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울옷은 그래도 뭐. 두꺼운 거. 겉옷류 아니겠습니까? 아, 스웨터는 뭐 30만원 안에 사겠지만. 그니까, 저, 동물 친화적이지 않은 거.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겉옷. 그래서 못 사고 있잖아요, 저 계속. 저처럼 싼 거 사, 그냥. 네. 이어서 윷놀이 1등 팀 시상식을 했고, 저희 팀은 회식 25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아, 회식은 싫은데 돈으로 주지. 아무튼 골든벨 우승, 윷놀이 우승에 오예 나 겁나 잘남 하며 뽕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잠깐만요. 네. 회식이 상품권이 있어요. 네. 그것도 갈 때가 정해져 있나 보죠? 그렇나 보죠. 야, 확실히 우리는 진짜 직장인들로 멀었나 봐. 그냥 회식 회비를 25만 원까지 쓰게 해준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아 그런 건가? 네. 아니면 뭐 그 저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요즘엔 그 한식 뷔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한식 아 뷔페? 그런 걸로 가서 네, 회식해요 네. 요새는? 아 모르죠. 저도 회식을 뭐 아시잖아요 제가. 네. 직장이 왜냐면 제가 왜 덜덜 떨고 있냐면 네. 이게 그 송년회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회의 일반적인 평균엔 전혀 맞지 않아서 오신 분들이 흉 볼까 봐 지금 내가 두려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근데 얼핏 들었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흉보일 것 같진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맛있게 먹어줄 거야. 그럼. 모르는 척하고. 네. 아니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나중에 김상조 엔지니어한테 문자 보내려고요. 자 뽕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모두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이제 뭐하지 멀뚱멀뚱 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한 잔 더 하나? 라고 물으셨건만 다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그날 모두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얘기를 좀 더 하다가 어느 순간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잠시 어색해졌지만 이내 남은 사람들도 들어가서 쉬기로 하고 그날 자리는 마무리됐습니다. 천성이 사소한 것에 눈치 보는 사람인 저는 사장님이 내가 이겨서 싫으셨나 보다. 5판 3선승제 하자고 할 때 받아줄 걸. 지금이라도 서력전 한번 하자고 할까? 그래서 또 이기려면 어떡하시려고. 근데 그래도 찾아주면 또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네. 아마도. 지금 UMC가 갑자기, 그, 감정이입을 해서, 자기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와주는 상상을 하셨나봐요, 갑자기. 티셔츠에 내가 물어봐주고. 사장님. 암흑 맞죠? 암흑.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네. 월요일 날 회사 가면 커피라도 싸야겠어 등등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참 그 요파 씨 사연 보내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계속
그 뭐랄까 호쾌하고 명쾌하고 깔끔한 승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가 이기는 꼴을 못 봐요. 그렇죠. 언제나 찝찝해합니다. 당하는 게 마음 편하다. 저는 방에 돌아와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날은 애들이 좀 짜증내고 안 자고 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약간 지쳐있었고 전업주부 진짜 힘들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남편은 애들 둘이 번갈아가면서 짜증내고 울고 똥 싸는 걸 다 받아내며 밥 먹여서 목욕시키고 유치원 설명회에 둘을 데리고 가는 사투를 벌였고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애들 둘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자기야 자기 고생이 너무 많아 나 게임 1등해서 상금 30만원 받았어 이거 자기 가져 라고 했습니다. 네. 역시 이 부분도 유파시 청취자스럽죠. 그렇습니다. 본인에겐 한 번도 누가 30만원짜리 상품권을 그냥 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육아에 힘들다며 왜 줘요. 혼자 나가서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라고 네. 한 적이 없었을 텐데 2년 만에 지금 결국, 자기 처음 밖에 나간 거라며 그러니까 네. 결국 그걸 남편에게 줍니다. 바보다. 집에 도착하니 토끼 같은 두 딸과 지치고 질렸다는 표정의 남편이 절 반겨주었습니다. 네. 저는 엄마 보고 싶었냐고 딸들한테 10번 물어보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상품권 생각이 난 저는 가방에서 상품권을 꺼내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해서 땄냐는 남편의 물음에 골든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상품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0이 5개가 아니라 4개만 있었던 것을. 자, 네. 지금까지 보시면은요. 이 사연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지금 전 세계의 청취자들이 다 인식했습니다. 상품을 그렇죠. 받았는데 내가 30만 원으로 잘못했다. 끝이죠. 한 줄 요약도 됩니다. XSFM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또 만들어서 이렇게 만연체 같은 거는 그냥 윤소라 성우님이 아, 또 단편소설 류에 크게 내용 책 읽듯이 책 네. 듣듯이 아, 네. 좀 길게 더 들을 수 있는 콘텐츠로 묶어서 또 네. 네. 이렇게 또 별로 되자는 소라 소리와 요파시 사이 이거 이런 되자는 내용은요 공이 네 개였다. 되자는 내용은 글을 잘 이렇게 별이어서 네네 윤소라 선생님 같은 그런 성우가 있죠. 그렇죠. 되게 멋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수고를 왜 해야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그제서야 네. 골든벨 2등 상품이 10,000원밖에 안 돼서 의아했던 것. 아, 1등 30만원인데 2등은 10,000원이라고 생각했군요.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보여주면서 오도방정을 떨 때 사람들 표정이 묘하게 경직됐던 것. 아, 이 묘하게 경직된 거에 의미를 알았어요. 이 직원, 동료, 직장 동료분들이 다 알아채신 거예요. 쟤 지금 30만 원 한다. 야, 가만있어. 아무도 알려주지 마. 순간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진 거죠. 아니죠. 그렇다면 경직되진 않았겠죠. 그냥, 제가 말해주겠지? 제가 말해줄 거야. 이렇게 때문에 경직되는 거 아닐까요? 그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경직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예. 그쵸. 확실한 거는 MC 말대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렇죠. 아, 저 사람 지금 30만 원인 줄 알고 저렇게 댄스를 하는구나. 윷놀이 단체 상금 25만 원이 골든벨 개인 상보다 적어 이상하게 생각됐던 것.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 가게는 남편이 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정도 의심까지 했는데 다시 안 열어봤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상금을 탔으니 모두에게 커피라도 싸야겠다는 제게 친한 동생이 대리님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 친한 동생. 그러니까 다 안 되니까 지금.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꼬리를 흐리던 것. 그냥 못 들으셔서 그런 거지 풋 생략돼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리님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풋 해서 풋을 빼고 들으신 것 같아요 라며 말꼬리를 흐리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쪽팔려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고 남편은 자기야 이거 3만원인데 그냥 자기가 써 옆에 있던 큰딸에게 땡땡아 이거 엄마 갖다줘 라고 했습니다. 전 이 심리 상태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랑분은 삐지신 건가요? 아니요 그럴 이미 장바구니를 30만원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신이 분산된 상태죠. 네, 그거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일단 여기는
판이 이제 깨졌으니까 이걸 일단 치워라. 되지 않는, 어, 않는다는 걸 알았고 어, 나는 이미 뭔가 질렀어. 내 입장에서 27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어, 큰 그 차이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저쪽으로 넘기고 아. 내가 이 30만 원치 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잠시 서은영 씨 남편분은 줄까. 무언가를 일시불로 질렀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서은영 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 어떤 개인의 어떤 네. 취향일 것이다. 플스4다. 가격대로 보건대. 왜 서은영 씨가 게임을 하지 않으신다면. 혹은 어, 무엇에도 쓸모없는 운동화. 신지도 잘 신지도 않는 어, 서은영 씨의 어떤 눈치 정도면은 사실은 남편의 방이 따로 하나 있는데 집에 몰라 운동화 방, 운동화 방이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어. 그 계약서를 봤더니 어. 연건평이 100평이야 근데 우리 집은 왜 눕기도 어려울까? 이렇게 어뚱하고서 언젠가 뭐, 주마등처럼 수채 어, 지나가는 궁금해만 하고 왜 남편이 네. 어, 이상하게 어, 밤마다 사라지는지 알고 보니 막 그 그 어. 벽장 안에 방에 막 시체들이 쌓여 있고 무슨 서은영 씨는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네. 시체와 어, 신발들이 가득한 방이 있을 것이다 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시켰으니까 한다는 표정에 큰 딸이 뛰어오더니 제 얼굴 위에 상품권을 던지고 다시 TV를 보러 뛰어나갔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나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남편을 좋게 만든 사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뭐 남편을 좋게 만드셨다기보다 어, 남편의 어, 방이 어디 있는지를 일단 본인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감이 없으신 저희들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남편분은 혹은 이제 그 부동산 계약서를 봤는데 그냥 제대로 나와 있다. 뭐 22평이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건 이면 계약일 것이다. 아니 모르죠. 그 계약 잘해라. 뭐랄까. 쇼생크 탈출처럼 뭐 네. 숟가락으로 어딘가를 계속 파고 네. 방을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네. 뭔가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어, 아무튼 남편의 반응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어, 네. 어떤 어, 이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3만원인데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전혀 위로라든지 혹은 네. 뭐 혹은 장난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자기 썩으로 엄마 갖다 주라고 그래 이 부분 어,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이 돈이 앙궁할 남편은 흔치 않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아, 지금 남편분이 뭐 대리 정도인 줄 알고 계신 모양인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네, 네. 오너다. 조심하시고요. 아 네. 뒤에 남아 있네요. 네, 이건 여담인데. 아, 이 여담이라는 부분 진짜 여담일 것 같아서 약간 읽기가 두렵습니다만. 네, 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신 건 나름 직원들 쉬라고 쿨하게 퇴장했던 거라고 하네요. 디모그룹 면접 볼 때 당시 회장이 안경 벗는 걸 보고 나와서 덜덜거리며 나 면접 볼 때 회장님이 안경 집어던졌다 라던 동기가 생각났습니다. 소심한 사람에게는 권력자의 작은 행동도 엄청 크게 다가온 것 같네요. 근데 원래 그 저 메인 관리자 네. 혹은 오너 이런 사람들은 네. 무슨 이런 자리 있으면 처음부터 안 끼는 게 예의라는 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이 아 그렇죠 나랑도 놀아주지 않을까 슬픈 네 PS가 따로 있습니다 네 어, 사실 PS가 여담인 거 아닌가요 아 출신 아까 그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서은영 씨 사연이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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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식 씨 신곡이 나왔는데 온 우주가 나서서 어, 씬 스틸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이분 누구 뭐 하시는 분이에요 대체? 유정식 씨가 이 남편이 아니라 해시태그 말하지마 해시태그 유정식당 갑자기 뜬금없이. 아, 유정식 씨 영업을 해주시는. 그니까요. 서은영 네. 씨 및 많은 이 유정식 씨의 팬 여러분, 이러실수록 유정식 씨가 면이 안 섭니다. 구겨집니다, 캐릭터가. 그렇죠. 종종 당당하게 합시다. 네네. 네. 아, 네. 예, 지지하시는 예, 아티스트의 예, 스타일을 구겨주신 가운데, 예, 서은영 씨의 사연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집에 문을요, 모두, 아, 문이 아니죠. 벽을 모든 벽을 살살 이렇게 밀어보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도 이분 좀 일관성이 있어요. 왜죠? 상품권이 얼마인지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네네. 자기가 마시는 음료수의 맛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좀
띄엄띄엄 보시는 아, 그렇죠. 경향이. 네. 유정식 씨도 띄엄띄엄 보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그 아. 영화 이 미스 앤 미세스 스미스. 아, 네. 네. 혹은 뭐 트루 라이즈 이런 영화 생각납니다. 예. 사실 뭐 배우자가 막 테러리스트. 모든 CIA. 방의 벽을 두드려 보세요. 그 소리가 갑자기 달라지면은 이런 소리 나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 나면은 비행 돌 네. 돌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비행 돌았는데 그 MIB에 나오는 조그만한 살상 무기 외계인들하고 벌레의 외계인들을 처치 하는 데 쓰는 그런 것들이 막 쭉 나올 수도 있다. 갑자기 모든 걸 의심해라. 성은영 씨 직장 동료분이나 넝콩 네. 남편분의 사연이 궁금해지네요. 성은영 씨의 캐릭터가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웃긴 캐릭터일 수 있을 가능성을 봅니다. 짐작해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본인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재미없을 것이다. 아 그런 사람 있죠. 네. 네. 지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이 정도로 평이하게 쓰는 게 진짜 웃긴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 일을 저렇게 쓰지? 이러면서. 네. 성은영 씨. 이분한테 뭐 상품 보내주실 때 네. 뭔가 약간 재밌게 좀 포장을 해서 보내. 아, 근데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구나. 각 업체에서 해주시는 거니까. 각 업체에 부탁할게요. 네. 뭐라고. 자. 아, 네. 성은영 씨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